일단은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여행에 LP 카페를 갈 거예요. LP 카페? LP 카페? 이 LP 음악의 감성을 내가 한번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다시 요즘 진짜 어린 친구들 MZ 애들 진짜 많이 가더라고. 그렇지. 갑자기 레트로니까 요즘엔 또. 있거든. 진짜. 근데 LP요. 그 한 판에 노래 한 곡이에요? 아니? 트랙 몇 개 있고 양면으로. 아. 와 진짜. 아 너 몇 년생이지? 진짜 모르는 거야. 나 LP를 안 들어서 몰라. 96년생? 윤영이 몇 살이지? 한 살 어려. 97년생. 97? 선민 아직도 우리 나이도 모르는 거 일단. 그냥 동생은 동생이다. 어? 여긴 거 같은데? 뭔가 저 간판 보니까.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내려요? 저 내리시죠. 아, 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93년생인데요? 어린데 어려 어려. 감성있다 진짜. 우와. 감성. 우와.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여기 가요다 한국 가요. 아 이게 김현식 선배님 라이브라.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알아?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여기 있네 있네. 와 이거 몇 년도야? 최고의 사랑. 김광석. 와 경환 선배 셔츠 안에 이문세 선배님 지금 누워 계시는데요. 영혼 사진. 여긴 한국 가요고 여기는 또 팝이야. 아 팝이야? 외국 비틀즈. 우와 근본. 우와 비틀즈. 와 비틀즈는 진짜 비쌀 것 같은데. LP가 몇 장 정도 있어요? 2만 장. 2만 장이요? 다섯 장 정도는 그냥 몰래 가져가도 모르실 것 같아. 야 이거를 돈의 가치로 보면 안 되지 여러분. 사장님 이거 어디 있는지 다 아나? 자 앉으십시오. 와 네. 멋있다. 나 여기 감성이 있어서 좋아. 쌍화차 먹고 싶어. 원래 여기는 밤에 와야 돼. 밤에 오면 알지? 증거 없이 완전 여기 그냥 바로 조명을 바로 때리거든. 분위기 장난 아니겠다. 조명 때리고 그 LP의 감성 음악이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헤어나질 못합니다. 노래 선곡 받겠습니다. 저 그 노래 듣고 싶어요. 퀸 노래. 퀸 노래 있을 것 같아. 퀸이지 퀸. 근본. 레디오 가가 아 레디오 구구. 그 뭐지 제목이? 잘하시는데요. 레디오 가가. 레디오 가가요? 네. 맞아? 아니지 않아? 뭐야? 그냥 레디오 가가라고 치면 아는 사람. 사장님! 퀸 노래 중에 레디오 가가 이거 노래 있잖아요. 이거 제목 뭐예요? 어? 어? 있어요? 바로? 야. 바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어디에 있는지 레디오 가가라 바로 찾으셔. 아. 바로 뽑아오시는데?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첫 곡이에요. 와. 맞네. 레디오 가가 맞네. 미안하다 무시해서. 나 LP바 오면 꼭 듣는 노래 있어. 윤영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엄지윤, I'm no good. 엄지윤 막걸리집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름이 풀네임이. 그치. 엄지윤 주막. 이런 느낌. 자 이제 선배님만 고르시면 돼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 혹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있어요? 와! 없는 게 없어! 이게 좀 희열이 있네.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는 게. 아니 없는 게 내가 이거를 옛날에 길거리 테이프를 사가지고 팝송 이게 모음집에 항상 그걸 이제 듣고 다녔어. 근데 이 노래가 이글스의 캘리포니아 나오는데 나는 정말 시골에서 부산도 무섭고 마산도 무서운 이런 시골에서 사는데 통영의 남자 아빠 차 뒤에 타서 알지? 이거 듣고 나는 이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거의 뭐 갇혀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약간 영어 같아 진짜. 애기들이 근데 그때는 그랬지 뭐. 서울까지 가려면 6시간 반이 걸렸어요. 와. 말레이시아가 6시간 반 걸리거든. 캘리포니아도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나 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연식이 느껴지. 아 정말 너무 나온다. 아, 믿음 좋다.
컨그레츄레이션 장난 아니라고. 아. 진짜 잘한다고. 와, 좋다. 아, 좀 놀아봤구나. 어? 노래랑 이 감성이 너무 좋다, 아, 진짜. 아니, 노래 트니까 딱 이 장소가 완성된 느낌. 아, 이 노래에는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항상 술자리에 가면은 분위기 다 만들어주고 내 친구를 퀸을 만들어줬었던 저의 눈물 짙은 사연이 담긴 곡입니다. 퀸이 되고 싶어. 퀸이 되고 싶어. 약간 느낌이 난다. 너 혼자 퀸이 안 되고 막 취해서. 재밌지 않아요? 먼저 들어갈게 하고 친구랑 헤어지면 그 친구는 다시 만나고. 계산도 내가 해. 최근에 그 버블리 쇼를 하러 갔는데 이 노래가 쇼 음악으로 깔린 거야. 근데 이 노래는 내가 LP 이런 카페나 바 가면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 아니 그 어떤 내용이야? 어, 남자친구랑 오래 만났는데 바람을 핀 거야. 근데 얘는 그걸 아는데도 봐준다? 이제는 그냥 어차피 결혼하면 넌 걔랑 안 만날 거잖아. 난 우와, 괜찮다 쿨하다, 이런. 쿨하다. 근데 그 여자는 아니 우리 결혼하면 다 괜찮을 거야 이러는데 이제 안 괜찮고. 점점 더 멀어져간다. 대구 사람이면 김광석 모르면 진짜 강첩이지. 대구에서. 아니, 대구 사람 거의 다. 신성몽도급이야. 신성몽도. 진짜. 에, 진짜. 그 상징이 상징. 와 근데 목소리가 여기랑 진짜 찰떡이다. 라이브로 듣는 것 같아. 사장님이 라이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정도 부르시면 뒤에 가서 봐봐. 내가 서른 됐을 때 개그맨 하고 있었거든. 네. 우리 작가실 알지? 약간 조금 이 뭐 세련되지 않은 건물에 옥상을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알지? 맞아, 한국 맞아. 전형적인 그 옥상에 아,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옥상. 내가 아 서른 살 딱 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작가실에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옥상을 갔어. KBS 간판이 보인단 말이야. 보면서 내가 아씨, 나의 인생이 이제 이가 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나 계속 할 수 있을까? 어 너무 슬프지 않아? 나 지금 BGM 바꿔주세요. 레디 오가가로. 왜냐면 내가 27이었 데뷔를 했단 말이야. 어 너무 슬프다. 아. 3년밖에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였어. 맞아. 근데 벌써 서른이, 서른이야. 아. 이 사연 뭐야? 내 인생에 이가 없잖아, 이제. 아. 근데 저희가 금지어로 나 때는 얘기 금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질문 안 했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칙은 그냥 퇴출입니다. 아빠차 타고 고모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치. 먹기 싫은 아구찜을 먹으러 갈 때였어. 고모들 막 떠들어.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서 고모 얘기 가지고 들려. 아 잘 먹네 이거. 막 비집고 들어와? 어. 네.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게. 옛날 우리 이제 이어폰 세인데 진짜 버스 타고 가는데 뒤에 내리는데 보면 봉이 있고 봉이 있고 여자애가 앉아있잖아. 네. 내가 이어폰을 이렇게 일부러 그 여자 너무 이뻐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끄고 있었어. 씩 열리잖아. 멋있게 딱 내리면서 왜냐면 걔를 또 만날 것 같은 거야.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씩 내리면서 내렸는데 이 봉하고 같이 감아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내리다가 오! 오! 어! 이어폰 가겠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기사님 가기는 바로 됐겠다. 슬픈 썰이네요. 그래서 그 버스 안 탔어.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아 근데 내가 듣기로 진서이가 노래를 잘한대. 어? 아니 목소리 일단 톤 좋잖아. 잘하진 않고. 영희랑 너무 잘 어울려요. 노래 네. 잘하세요? 어릴 때 코너로 열심히 다녔어. 어. 코너 출신들은 또 달라.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 또 공교롭게 뿌리가,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어 여기 공교롭게 라이브 부르는데. 세션이 아니, 또, 있어. 그러면 할까? 어, 네. 진짜로? 가시죠. 와. 네. 아니, 여러분들의 두근대는 마음을 네, 가르쳐줄 DJ 청심환이에요. 네, 지배인님 오늘 요즘 물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앞에서 좀 부탁드리면서 네. 어,
헬스장 그리고 LP 카페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또 진성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머리를 깔아 I promise you 너와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거닐며 외쳐 I love you 잡은 두 손을 흐르는 세월 모르기 와 멋있다 아니 많이 떨렸을 텐데 네. 예, 떨리게 부른 것 같아요 예. 예. 듣는 편지가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예. 그래서 또 맞은편에 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예. 진석 씨를 위해서 예. 지훈 씨 부탁드릴게요 네 지훈 씨 의정부의 딸 지훈 씨가 지훈 씨 나오시죠 또 박수로 노래를 와주세요 위해서. 아 노래를 원래 안 부르는데 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아 어려워 어려워. 자 이제 이제 한 곡 부르시죠. 아, 이대로 가기 아쉬우니까 오빠 한 곡. 45. 사랑의 너를 다른 시간에 있다 해도 내 안에 네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어디서 근데 이 창법이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약간 이 창법 같아 이렇게 이거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아 재밌어 계속 입고 싶다 갑자기 다치겠어 원래 노래방 갔다 술 마시는 것처럼 윤영이 어때? 좀 호흡이 돌아왔어? 아 웃음이 안 나 체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시죠 가시죠